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 또는 기업은 큰 기업은 한 57세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몇 세에 퇴직을 하는가 하는 걸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53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53세면은 정말 일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있는 시기인데 쫓겨나요. 그래서 그한 대기업 임원의 인터뷰가 나와 있던데 대기업 임원이면 상무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상무라도 전무로 승진 못하면 몇년 내에 그만둬야 되죠? 이분이 54세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상무 정도 했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또 이리도 십도 있고 그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퇴직을 했어. 근데 53, 4세가 되면은 자녀들이 한참 대학 다닐 때요, 이게 또. 돈이 한참 들어갈 때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들 군대 갔다 오면 또 결혼시켜야 된다면. 그러니까 돈이 한참 들어갈 나이에 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영업을 해볼까도 했는데 역시 이분은 지식인이에요. 아는 게 많아. 자영업을 하면 5년 이내에 망한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을 해서 5년 이내에 생존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5년 후에 살아남은 것은 두 개다. 그런 말이. 두 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아니까 자영업을 하면은 아마 3년 내에 나는 거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지가 돼요. 왜? 퇴직금 받은 거 하고 집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자영업 했다가 예, 5년 이내 망할 확률이 80%다. 예? 왜 그래요? 왜 자영업을 하면 망합니까? 왜 그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지점이 2만 5천 개라는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3만 개를 넘어요. 그러니까 치킨집 하면 돈벌것 같은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그런데 또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개 중에 돈 버는 데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0개가 살아남는데 돈 버는 집은 5개랍니다. 나머지 15개는 뭐냐?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랍니다. 버티고. 언제 망할까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돈을 버는 집은 5개다. 그래서 그 아까 대기업 임원 있잖아요. 자영업도 못하고 오라는 데도 없고. 왜요? 대기업 임원쯤 했으면 그렇게 이 아는 것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을 누가 데려다 쓰려고 그래? 안 데려다 써. 불편하거든. 그래서 뭐 하시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야간 대리 운전한다 합니다. 왜? 이것밖에 현재로서는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대기업에 상무를 하시던 분이 삐삐 들고 연락 오면 마치 이 볼트처럼 뛰어가가지고 대리 운전은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전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주 비참한 통계가 또 OECD에서 한국에 또 권고를 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2012년에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 45%였는데 2014년에 5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노인 두분 중에 한 분은 빈털터리다. 가난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노년 계층이 게을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를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을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놓은 주역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 키우면서 자기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일하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예요. 어르신들 그렇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떡 퇴직이라고 하고 보니까 그동안 정말 뼈빠지게 일해서 사놓은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세대의 금융자산 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은행에 돈이 10원도 없다 그런 말이야. 집은 하나 있는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나라 구제하는 것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 국민소득 80불에서 지금은 3만 불이 육박했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역들이 지금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분들 어디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좀 골치 아파요. 근데 너무 실망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어요. 오늘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인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직접 한 말씀인데요. 공자 세가에는 공자가 이 말을 한 게 3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죠. 주나라 시대에 제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산동반도 거기가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는 주나라를 창건한 주나라 무왕, 무왕의 군사였던, 즉 군의 스승이었던 강태공, 낚시질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강태공이에요. 원래 이름은 여상인데 강태공이 분봉받아서 세운 나라가 제나라예요. 제나라, 요 제입니다. 제나라예요. 그런데 이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제 경공이죠. 요 공자가 35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5세입니다, 지금. 제나라를 방문해서 경공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고관 대작들이 다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공 문정 그랬어요. 이 말은 제나라 군주인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공자의 나이는 35세고 경공은 나이가 50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네가 공자인가? 정치가 뭔가? 이렇게 물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공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일종의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공자나 맹자나 조선시대 생각하는 그런 명자가 아니에요. 혁명가들이에요. 이게 아주 혁명적 철학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공자가 35세 공자가 한 말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 이 말은. 근데 이게 모르신 분 많죠. 그러면 이 시간이면 공자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묘미인데 앞에 글자는 명사입니다. 주어이고 명사고 뒤에 글자는 형용동사쯤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는 잘 됩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정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정명론, 바를 정자, 이름 명자.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하는 행동,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름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이 공자의 정명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애터미 사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응?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꼭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사살릴리 뭐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회사는 회사다워야 하고 회사가 비싼 물건을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이윤을 독식한다. 완전히 빨대로 빨아자신다. 그건 회사답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건 불량한 놈들이지. 회사는 회사다워야 하고 리더는 리더다워야 돼요. 리더란 말은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파트너 보고 하라고 그런다.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는 스폰서다워야 하고 파트너는 파트너다워야 돼. 파트너가 스폰서를 막 물어뜯어. 저게 말이야, 저게 말이야. 내 스폰서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스폰서는 가만히 있어요? 내 전혀 보기 싫어서 내가 내지 못하겠다. 서로 물어뜯어. 그러면 이게 재심 합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 제 역할을 하면 돼요. 이제 강의 끝났네. 그렇죠? 제 역할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더 이제 이쪽에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대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게 바로 도전과 응전이에요. 도전과 응전. 토인비는 한 인류의 역사를 국가나 민족 단위로 보지 않고 문명 단위로 봤습니다. 문명. 한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한 문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기업, 한 가정, 한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받아들여요. 이걸.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일비는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가, 서구는 언제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황하강 유역에서 일어난 중국 문명, 은나라 문명이죠. 은어에서 나온 음나라 문명.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여기 인더스강 주변에서 일어난 인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여기서 나타난 나일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연의 도전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도전이 심각해. 자, 중국 문명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밑에 양자강이 큰 강이 있어요. 양자강 주변은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날씨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국 문명은 양자강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전이 심한 황하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문명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외부에 도전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응전, 리스판스를 해서 그걸 이겨내면 문명이 성장 발전하고 그게 지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게 문명 사관이에요. 자, 요놈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스페이스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전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나에게 도전을. 도전은 인간이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도전은 환경이 나에게 해오는 겁니다. 이때 요놈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리스판스. 이게 응전이에요. 응전.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성공하는 날에는
숨쉬기가 훨씬 좋아. 그렇죠? 이게 응전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조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이라는 말이 배팅하고 같은 의미로 쓰는 배팅 세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도전 도전 그러면서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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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밑에 판매사 그 이하의 사람들이 도전하라고 그러면 왜 스폰서님은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시킵니까? 도전 배팅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 회장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전은 배팅이 아니다.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귀에 안 들려.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경청이라고 그래. 언제나 외부 환경이 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리스판스를 보여. 리스판스는 두 가지예요. 외부 환경이 나에게 도전해 왔을 때 리스판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이트 아니면 플라이트. 이것은 투쟁이에요. 투쟁이고 노력이죠. 노력이에요. 노력. 이건 노력이고 투쟁이자 노력이고 네. 이건 도망입니다. 도망이고 회피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나에게 도전해 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이팅을 하든가 안 그러면 도망을 가든가. 나에게 지금 이틀 동안에 70이라는 포인트를 PV를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판매사라는 것이 나에게 도전해요. 야 인마 김말자 너 이틀 동안에 70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때 반응은 리스판스는 두 개예요. 파이팅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파이팅 하든가 나는 못해 하고 플라이팅 날아가 버리든가. 토인비가 했던 말도 리스판스예요. 토인비는 리스판스 도망하든지 파이팅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따 나와요. 파이팅 했을 때 이겨내면 그 문명은 발전한다. 파이팅해서 지면은 그 문명은 망한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파이팅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전멸해요. 전멸한다고. 요거예요. 외부가 도전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외부 도전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옆에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망한 게 옆에 쌀가게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거기서 쌀을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쌀가게 주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망하든 말든 쌀가게를 계속하든가 그러면 굶어 죽어. 그렇죠? 왜? 그거 가지고 안 돼. 안 그러면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하든가. 그거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쌀가게를 할 거야 아니라 쌀로 밥을 지어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팔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파이팅이에요. 자, 이거는 말이에요. 요놈이 이렇게 이건 도전에 응전한 거예요. 그렇죠? 요놈이 도망간 놈이 누가 쳤어요? 도망간 놈이 쳤어요. 그렇죠? 이게 파이트, 프라이트예요. 도망가 버려. 난 못하겠다. 어? 그러니까 바로 외부 환경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65세 이상 50%가 가난뱅이다. 요 가난이 나에게 도전해 온다고요. 도전해 왔을 때 내가 어떡할 거냐.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정부를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리스판스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누구 핑계대느냐. 정부가 안 해줘가지고. 정부 해주고 싶어. 그리고 돈이 없어. 바로 이 양반 응? 태극기 이거 히말리아거든. 에베레스트거든요. 나보고 올라가라고 난 프라이트 해. 도망가. 응? 아유, 에베레스트 산님 저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올라가겠단 말이야. 올라가겠다. 정복했잖아요. 나는 아마 내 평생에 에베레스트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그냥 숨이 차가지고 지금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리스폰스는 두 가지예요. 파이트 하든가 파이팅 하든가 안 그러면 플라이트 하든가 도망가든가 요 문제입니다. 자, SME 사업에 대한 도전 강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외부 도전에 내가 리스폰스 하는 거, 응전하는 거예요. 자, 외부 도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지 않은 평판. 이게 뭐예요? 도전이야, 이게 도전. 외부 친구들이, 외부 가족들이 나에게 도전해 왔어. 야, 임마, 할 거 없어, 그거 해? 이게 도전이에요. 그때 나는 리스폰스 두 가지예요. 파이팅 하든가, 그만두든가. 플라이트 하든가. 꼴고 이제 핑계를 대. 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아이고, 주변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도전. 야, 이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라, 지가 안 사면 안 사지. 아주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지도 별고 다니면서. 이때 꺾어지면 안 된다. 그래, 거기다 또 핑계를 대. 내가 하려고 했는데 꼴보기 싫은 것들 보기 싫어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돼? 이게 핑계가 된단 말이야. 그 핑계예요. 그 다음에 직급이 나에게 도전. 자, 다음.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된 거냐. 자, 토인비의 역사 연구.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북아프리카 있죠. 저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남아시아 지역이 빙하기가 점점점 약화되면서 건조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막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세 가지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리스폰스는 세 가지였어요. 여기서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살자. 이런 무리. 그러니까 아까 쌀가게 아저씨가 쌀이 안 팔리는데 그냥 하자. 왜? 내가 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하는 게 쌀 장사밖에 없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익숙해진 기후대를 따라 북으로 이동. 점점점 빙하가 이제 녹으면서 되니까 지금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여기는 스텝 지역이라고 그래. 반 건조 지역. 나무는 없고 풀만 좀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세 번째는 요 나일강변으로, 독사가 우글거리는 나일강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아있는 민족, 종족들은 여기서 전멸했습니다. 왜? 사막화가 돼야지 먹고 살 것이 없어. 뭐가 환경이 나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아저씨처럼 쌀가게 계속 하다 굶어 죽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무신 가게 하면 고무신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거. 그런데 이쪽으로 아주 험난한 나일강변으로 이동해서 독사가 우글거리는 나일강변으로 이동해서 간 종족은 이집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합니다. 왜 그러냐? 도전이 있었어요. 그 지역, 이 지역은요, 나일강이 굉장히 비옥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농사가 잘 되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집과 전답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자연에, 나 자연인하게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파이팅을 했어. 플라이트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 다 쓸어버리니까 요걸 다시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하학이 필요해요, 기하학이. 이게 측량을 해서 누구 논인지 누구 밭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하학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언제 비가 올지를 알아내야 돼. 그리고 천문학과 태양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범람을 하지 못하라 뚝을 만들어야 되니까 뚝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르래와 수레를 만들어내. 수레를 발견해. 발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바로 피라미드는 아까 그 삼각함수 즉 기하학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기하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르래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게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계 4대 문명이 전부 그런 식으로 생겨났어요. 자연이 나에게 도전해 왔을 때 그걸 프라이트 하지 않고 파이팅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알만한 사람들이죠. 전부 외부 환경에 대해 도전한 게 아니라 응전한 겁니다. 리스폰스 한 거예요. 강수진이죠. 세계적인 독일 발레리나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그 발 보셨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다시 말하면 도전에 응전한 거예요. 야, 유럽에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수지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파이팅을 보인 게 플라이트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박찬호, 우리 한국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건요 거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거 메이저리그는 보통 리그가 아니에요. 그 8대 장성 같은 아메리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구의 명예전당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박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리스판스, 응전을 한 거예요. 파이팅으로. 그런데 토인비는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 발전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냐?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도전과 응전인데 요 외부의 도전을 미리 파악하고 이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소수다. 이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건, 어떤 국가건, 어떤 기업이건 창조적 소수가 있는 조직은 발전하고 융성하고 창조적 소수가 없는 조직은 외부 도전이 있는 경우 그대로 망한다 하는 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뭐가 돼야 돼요? 창조적 소수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창조적 소수가 있으면 그 가정은 융성 발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그건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면 나 개인은 어때요? 나 개인은 내 자신이 창조적 소수가 되지 않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빈곤 탈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부터 측정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 2006년만 하더라도 빈곤 탈출률이 한 32%, 33%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은 가난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어도 자기 일생 동안에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떨어졌죠? 23%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2명만 탈출한다는 게 이게 창조적 소수예요. 10명 중에 가난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10명 중 8명은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건 자기가 창조적 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 보고 당신이 되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게 파레토 2080 법칙이에요. 파레토 이태리의 경제학자인데요. 우연히 이태리의 토지 소유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태리 국민들의 20%가 이태리 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유럽을 다 조사했더니 유럽도 같으라는 거예요. 20%가 80%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당에 심은 완두콩을 조사해 봤더니 완두콩 20%의 꼬투리에 완두콩 알 80%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2080 법칙은. 그런데 이 법칙이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들어맞더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20%가 모델 소득 80%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운전수 20%가 교통사고 80%를 일으켜. 유엔 통계를 내봐. 전 세계 통계를 내보니까 어때요? 부자 20%가 소득 80%를 가지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플라이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안 돼? 자 다음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외부 도전에 과감하게 응전하세요. 도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너 계속 컴퓨터 쓸래? 타자 쓸래?
나는 타자가 손에 이거, 나 타자 쓸래. 그러면 이건 프라이트 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뒤떨어져요. 외부 도전에 나는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응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응전, 응전. 3년 하면은 월천댁이 될 겁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무스타 마스타, 로얄 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